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고 원전에서 평소보다 10만 배나 많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고 한국에서도 미량이 남아 방사성 물질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 공포 속에서 우리의 원전은 안전한지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지자체의 기네스 등재 신청 업무를 대행하던 한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최근 경쟁적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 등재에 열을 올리던 지자체들에게 제동이 걸렸습니다. 적게는 수천, 많게는 1억여 원까지 대행 비용을 지급했던 지자체들. 기네스 신기록 수립을 둘러싼 지자체 예산 낭비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대, 최고라는 이름으로 기네스에 등재된 지역의 명물들. 자랑스러워요. 방산구만 가지는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각 지자체가 심혈을 기울였던 역점 사업들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니까 그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건지 어떤지 저희들도 모르잖아요. 거액을 들여 진행됐던 지자체의 기네스 등재 경쟁. 그 화려함의 이면을 취재했습니다. 예로부터 무릉도원이라 불릴 만큼 청정자연을 자랑하는 강원도 양구군. 대한민국의 정중앙으로 알려진 이곳에도 기네스에 등재된 명물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해시계의 20배 크기로 제작되었다는 국토 정중앙 해시계. 하늘로 오르는 청룡을 표현했다는 4개의 청동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이 웅장한 해시계는 제작 비용만 무려 8억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 4.3kg이 들어간 이 시계는 2009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해시계로 세계 기네스에 등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놀랬죠. 그래도 양구도 이제 시골에도 저런 게 하나 있구나 하는 자부심도 느끼고 이제 건담 누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선거 활성화 때문에 관 기관에서 이거 만들고 해서 큰 거니까 등록되면 아무래도 좋죠. 침체되는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작하게 되었다는 해시계. 그런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조그만 동네 이 큰 걸 왜 세워가지고 그게 이상하잖아요. 몇 돈 들었다 CCTV 달아놓고 그건 뭐예요. 낭비죠. 나 지금 하는 자체가 낭비라고 봐요. 우리 국민들 세금 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명물이 생기는 건 반갑지만 거액을 투자한 것에 비해 상권에는 도움이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노동인구나 손님들 좀 늘어난 것 같으세요? 어때요? 글쎄요. 저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외부인들이 신기해서 보러 오고 이런 거 없어요? 어쨌든 세계 기록인데. 없어요. 해당 지자체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인증을 받고 나서 여러 언론 취재들이 오셔가지고 취재를 많이 해가셨고요. 다행스럽게 이게 홍보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과다다, 적다 이렇게 판단을 짓지 않고 저희들은 합당하게 지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시계를 기네스에 등재하는 데 든 비용은 어느 정도였을까? 비용 어느 정도? 저희가 1억 1,600 정도 된 적이 많습니다. 꽤 많이. 예. 기네스 등재 신청은 한 대행업체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양구군청의 대행 업무를 맡았던 A사. 국내 각 분야 기록 정보를 관리, 등재하는 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이 업체의 대표 김 씨의 경우 언론을 통한 활동도 매우 활발히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대표 김 씨가 구속됐습니다. 기네스북 세계 기록에 올려준다며 수억 원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구속 사유는 다름 아닌 사기였습니다.
김 씨의 구속 이후 현재 A사 홈페이지에는 업체에 대한 일부 정보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세계 기네스사와 무관하면서도 한국 지사 대표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2001년 인증 남발 등의 문제로 한국 기네스협회가 폐쇄된 이래 국내에는 세계 기네스 공식 지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We don't have a representative there. Somebody pretending to be a representative from Guinness World Records and doing this, but they're not actually from Guinness World Records. What they're doing is not right, and it is being investigated at the moment. We are cooperating with that investigation. 대행 업무 과정에서 지자체들에게 거액의 금액을 제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었습니다. 1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까지 김 씨가 지자체 측에 제시한 금액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기네스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도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So ordinary Koreans or English or wherever you're from, anybody can come onto the Guinness World Records website absolutely free. 그러나 김 씨는 대행비와 홍보 행사비 등을 합해 지자체들에게 억대의 금액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중엔 이곳 양구 군청도 속해 있었습니다. 군청은 왜 거액의 돈을 들여가며 대행을 요청했던 것일까요? 그때 당시는 기록 문화라는 게 참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들어가서 사이트를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게 행정안전부에서도 인증한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록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아, 이 업체도 괜찮은 업체다라고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 업체랑 그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A사에서 양구군청에 청구한 금액은 총 1억 600만 원. 총 5가지 필수 항목에는 운영관리비, 진행비, 기록검증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록 검증의 경우 3인의 검증 인력에게 하루 70만 원씩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하신 건 이제 사이즈 제가 신고랑 와서 면담 정도 준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추진 과정, 그런 거 설명 듣고. 굉장히 비싸네요. 예. 그러니까 그 비용이 저희들 쪽에서도 이제 전문가 그쪽 부분들이 제출하던 전문가에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뭐 출장비가 얼마고 뭐 촬영하는 비용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산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시행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더 빠른 처리를 위해 영국을 직접 방문, 신청하는 비용도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체류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1인당 1천만 원이 넘는 출장 비용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정확한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A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세계 기록 같은 부분은 원장님께서 중담을 하셨어요. 이것은 원장님 그 권한으로 원장님께서 직접 사업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찾을 수도 없고 이거를 딱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구속된 김 대표 외에는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해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오히려 지자체들이 피해 본 바가 없다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길이의 방조제로 기네스에 등재된 전북 새만금 방조제. 이곳 역시 김 씨가 대행을 맡았던 곳입니다. 총 1억 8,500만 원이 들었지만 김 씨의 비용 책정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1억 3천 정도가... 행사제 행사 기네스 월드 레코드 등재가 되면 간단하게 그 기록했다는 내용만 인증을 하나만 갖고는 효과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널리 이제 홍보할 필요가 있었고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그걸 행사 쪽에 맡긴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결과가 중요했기에 조금 높은 비용일지라도 감수할 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패를 하면 정부 정책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쉽게 인터넷에서 그냥 한다고 매체 써서 이게 세계 최장 강제수 등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성질도 아니고요. 어쨌든 새만금 방조제가 중국 시대 세계 최장 방조제임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도 지자체 스스로 기네스 등재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기네스에 오른 반포대교 분수. 서울시 소속 직원들에 의해 인터넷 접수만으로 등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내에서는 그 공식적인 기네스 협회의 그 지사가 없더라고요. 한번 접촉을 해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죠. 처음에 좀 겁나지 않으셨어요? 물론 겁이야 나죠. 예, 근데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제 요구하는 자료들이 이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또 세계 기네스에 등재되는데 든 비용은 66만 원. 기네스 등재 신청과 관련해 대행사에 요청하거나 행사 개최 등 별도의 지자체 홍보를 위한 사항들은 고려치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네스북에 올리는 것만 해도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 판단했고요. 또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과연 이 기네스북에 올려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었고요. 기네스협회에서 요구하는 영상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지금까지의 지자체들과는 달리 행사 등을 통한 특별한 홍보 활동 없이도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홍보 효과나 이런 거는 좀 보신 것 같으세요? 네, 충분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이 반포 분수를 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문의사항이 왔었습니다. 예산이 실제로 얼마만큼 어떻게 쓰였는지에 관해서도 사후적인 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지요. 처벌이 되건 안 되건 부담은 결국 세금을 낸 주민들의 몫입니다. 현재 김 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지자체 역시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이한 업무 처리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7일째.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 신체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원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혹시나 하는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우리 원전의 안전 문제.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この辺りは一般の公衆が1年間に浴びる放射線の限度量をわずか1時間で受ける量にあたり 원전 4기가 폭발하면서 많은 양의 방사능이 쏟아져 나왔고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주위에 漏洩している 放射能この濃度가 かなり高くなっております. 피폭 위협을 무릅쓴 작업으로 추가 폭발은 없었지만 후쿠시마 원전과 함께 일본 원전의 안전 신화도 무너졌습니다. 원전 복구가 장기화되면서 방사능 피폭 우려가 차츰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240km 떨어진 도쿄도의 수돗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고 근처 바다에서 기준치의 1850배가 넘는 방사성 요두가 검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1세 미만의 유아들에게 수돗물을 먹이지 말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물질이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24일 새벽 3시부터 48시간 동안 연속으로 방사능 물질이 확산 배출된다고 가정했을 때 48시간 후에 농도장 분포입니다. 지상에서 1km 상공, 1km에서 3km 상공까지의 농도 분포를 봤을 때 꼭 우리나라 쪽으로는 이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의 방사능 오염물질 확산 예상 경로입니다. 12일 유출된 방사능 물질은 시베리아를 거쳐 26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에서도 극미량의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됐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에 그 핵분열 생성물로 나오는 물질입니다. 기류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한반도 주변 해수분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하나 방사능 물질의 추가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국내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고리 원전. 여기 원전이 어디 있습니까? 저게 보이는 게 고리 1호기, 여기 3호기, 4호기. 아, 저기 바로 앞에. 예예. 마을에서 채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보입니다. 1978년 첫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입니다. 원전 가까이 살다 보니 일본의 원전 사고를 보는 주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뉴스 보시고 어떠셨어요? 뭐 우리 뭐 제대로 되면 바로 죽는 기라고 생각하고 있지. 한국은 네? 한국이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 일본에 다 저렇게 된다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갈 데가 없어. 다섯 개 보면 다섯 개. 고자리 고자리 두고. 골치 아프지요. 그 뭐 여기는 한국에는 뭐 원전이 뭐 일본하고 그 시스템이 틀리니까 뭐 안심해도 괜찮다고 하긴 하는데. 후쿠시마 사고 직후 고리 원전 측은 주민들에게 홍보 자료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거하고 이거 저쪽에서 났을 때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보다는 조금 더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해놨다. 일본 원전은 원자로 내에서 직접 물을 끓이고 수증기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는 데 반해 국내 원전은 증기 발생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일본 원전과는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은 원자로 타입이 비등수형이고 우리나라 원자력 노형은 갑경수형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은 외부 전원이 단절됐을 때는 이런 사건에서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성은 짙어지고 원전 구조의 차이가 안전성과 관계 있는지 물었습니다. 후토스인 같은 に 比べて より 안전 ということは ないだろうと思っています. もちろん 型が 違うから 事故が 起きた時 の どういう 事故が 起こるか という 具体的な ことは 違っても 基本的には 同じ だと思いますし、むしろ加圧式型の方が、沸騰式型よりも複雑な分だけ、事故が起きた時の対応が難しくなる可能性もあると思います。 한국의 원전에는 증기 발생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직경 3cm, 길이 2~30m의 가는관이 약 8,000개 정도 있는데요. 150기압 300도의 물이 지나가는 관이다 보니 이 세관에서 고장 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관이 굉장히 가느다란 관이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관 자체가 예, 3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경이 그 길이는 한 2~30m가 되는 그 정도. 얇고 예, 긴 그게 수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들은 이런 배관이나 이런 작은 세관들은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진 설계를 한 그 건물은 끄떡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관들이 잘려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다른 형태, 후쿠시마와 또 다른 형태의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다와 마주하고 있는 원전이다 보니 주민들은 걱정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옛날 매미 태풍 때 왔을 때 아마 물 높이 한 이 정도 됐어요. 아, 여기까지 네, 한 이 정도 높이까지 태풍 갔을 때. 바로 지진 후 찾아오는 대형 쓰나미입니다.
일본 원전 사고가 쓰나미로 인한 냉각장치 고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별도의 쓰나미 대비 장치가 따로 없나요? 네, 따로 안 했습니다. 아, 그 앞에 뭐 방파제라든가 뭐 참여 네, 같은 것도 따로 없고. 방파제는 없고 그 파도가 밀려올 때 왜 저 뭐 이름을 내지어버렸는데 뭐라고 해요? 그 산발이 같은 이런 그 콘크리트 블록들 혹시 못 보셨나요? 아, 바다에? 그런 것들은 일부 준비를 했는데 충분치 않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고리 원전은 대형 쓰나미를 막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7.5m의 호환 방벽을 세워 놓았습니다. 쓰나미에 대한 대비도 하긴 했는데 지금 삼척에 왔던 쓰나미가 파고가 3m 정도가 막 제일 심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울진 경우에는 약간 5m 파고에 대한 대비를 했는데 뭐 이번처럼 10m 파고 온다면은 꼭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고리 1호기는 지상 5.8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은 지표면에서 10m 이상 건설돼야 하지만 고리 1호기는 그 기준에 못 미칩니다. 호환 방벽 역시 10m의 쓰나미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원전 건설에서 중요한 내진 설계의 경우 국내 원전은 규모 6.5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지진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으아. 저희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최대의 그런 지진의 규모가 6 이상은 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저희 이제 판단이고요. 실질적으로 지진 전문가들은 고대 역사적인 그런 지진을 그런 기록들을 통하고 또 최근에 관측된 걸 통해서 지진의 6.5 이상이 올 수도 있다. 또 이런 뭐 이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관측된 그런 계측 지진을 통해서 그 정도 6.5 이하 정도의 지진이 최대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규모 6.5의 기준이 적정한지 알아봤습니다. 현재로서는 6.5는 너무 좀 위험한 좀 안정을 우리가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전을 이 부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할 때는 1970년대였는데요. 이 1970년대는 우리나라의 동남부가 지진에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이 우리나라 동남부 울산이라든지 경주 포항 이론에서 활성단층이 발견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한국 지질학자들이 이 지역을 상세히 조사를 하면서 현재까지 수십 개 이상의 활성단층이 발견됐습니다. 활성단층은 지각이 상하로 어긋나 지진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각 구조를 말하는데 동해 남부의 활성단층 주위로 다수의 원전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활성단층에 대해서 문제는 뭐 수년 동안 이제 그 검토가 돼 왔었고요. 뭐 고리 원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월성 원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단층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토가 돼서 그런 활성 단층에 대한 검토 끝에 뭐 원전 이상이 없다는 것이 이미 전문가들도 결정이 된 것이고 현재는 원전이 그 6.5 이상을 견딘다는 것은 그 이제 주요한 이제 그 이제 내 경납 건물이라든지 또 경납 용기 또 주요한 그런 부품들은 그 이상의 강도에도 견딜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는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뭐 만기 다 됐잖아요. 다 됐는데 연장을 하니까 이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안 붙이면 안 하려고 들고 못하걸 해도 안 되는 정부에 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원자력 발전소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1978년 고리 1호기는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고리 1호기의 설계 수명은 30년으로 2007년 문을 닫을 예정이었으나 운영과 관리를 맡아 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즉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신청합니다. 인근 주민들이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지만 한수원과 정부의 결정을 막기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뭐 어부 이거 수명 연장 결정할 때요 어떤 입장이셨어요? 반대를 굉장히 했죠. 얼마나 심한 반대였나요? 당시는 거의 목숨을 내다시피 했습니다. 국가라는 말이 이는 거대한 어떤 물결이 지역을 짓누르는 듯한.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연장하면 뭐 우리 사 연장 안 하는 게 좋지만은 그래 뭐 연장 나라에서 연장해도 이건 아무 탈이 없다 하기에는 뭐 그렇게 인정하고 데는, 있지. 인정하고 있지 뭐 할 수 있나. 결국 고리 1호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속 운전을 해도 안전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없겠다는 이런 결론, 자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원전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한수원은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교과부에 제출합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 보고서를 평가 심사해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관련 서류들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 볼 때는 이렇게 낡고 오래된 원전 1호기를 재가동을 하게 된다고 승인을 했으면 그 관련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게 통과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수명 연장 평가에 참여했던 전문가에게 보고서가 공개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보고서 공개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건 뭐 도서관에 다가 있을 정도로 그 흔한 건데 그 일부 환경단체에서 자기들이 안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뭐 국회 도서관 가도 되고 대부분 그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직접 국회 도서관을 찾아가 관련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여기 찾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 고리 원전 1호기 계속 운전 심사 보고서. 수명 연장을 담당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희 킴스가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안전 관련된 정보를 모아서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 다 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저희가 당연히 한 결과들은 다 띄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의 설계부터 운영까지 모든 기술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보고서가 있지만 공개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어렵게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에 관한 안전성 심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고리 1호기를 앞으로 10년간 더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익명의 원전 관계자에게 보내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답변이 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는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이 실제로 타당한지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수치로 말을 해야죠. 적합하다고 판단됨, 적합한 것으로 확인함 등 마치 관공서 서식과 같은 비과학적 표현만 있지 않습니까?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 공개해야죠.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제 저희도 좀 그런 문제 자꾸 제기가 되니까 그럼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내용들을 전문적인 내용들을 넣자 그렇게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비밀스러워서 안 내놓는 건 아니고요. 예. 첨단 기술이고 전문 분야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일반인들의 접근을 별로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일반인들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고로 인한 그 피해는 사실은 그 주변 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전 국민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이 정책을 수립할 때 그리고 그 안전성을 점검할 때 소수의 전문가만
그 밀실에서 결정하는 것은 다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이후 일본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은 정보 공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경주 방패장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 후보 부지가 마침 경주시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19년 동안 표류했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가 지난 2005년 경주로 확정됐습니다. 211만 제곱미터 면적에 들어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은 지는 동굴 처분 방식으로 건설됩니다. 방사성 폐기물이란 원전에서 나온 쓰레기와 공구, 방호복 등 방사능에 오염돼 특별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하는데, 이 방사성 폐기물들은 따로 압축 밀봉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저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경주가 방패장 시설을 유치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이 들어갈 땅속 암질이 문제가 됐습니다. 애초에 질조사를 할 때는 이게 1차 기본조사를 할 때는 화강암의 1, 2등급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본격 그 시공을 위해서 본 질조사를 했을 때는 약 3분의 2 정도가 4, 5등급의 파쇄대가 나온 거죠. 그것은 암반들이 전부 실금이 가 있거나 깨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방패장 내 암반이 중요한데, 이 암반의 일부가 깨지고 부서지는 부실 암반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국정감사 중이던 국회의원들까지 경주로 급히 내려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KB 뚫었던 그 시추하고 뚫어 보니까 여기는 나중에 SS공 뚫었을 때는 이게 전부 다 불량 암반으로 나왔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네? 안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요 사이로 여기가 교육과학 기술부 고시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균열이 적고 석회암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방패장 건설 시 대부분 자연 동굴을 이용하고 인공 동굴을 건설한다고 해도 안정된 암반을 첫 번째 조건으로 꼽습니다. 암반이 균일하지 않다는 경주는 어떻게 방패장 부지로 선정이 된 것일까? 경주 방패장뿐만이 아니라 후보 부지가 다 만족하는 그런 부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또 국토도 좁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항목 중에서 안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은 다른 지역보다 좀 떨어질지 몰라도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 그거는 좀 말씀드려야 되나요? 제가 그걸 뭐 일일이 다 열거긴 그런데요. 86년 시작된 방패장 부지 선정은 90년에 안면도를 시작으로 2003년 부안까지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마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했고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여름 경주가 방패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섭니다. 부지 선정에 앞서 현지 조사를 나온 전문가들이 부지 적합성 조사를 하고 방패장 부지로 적합하다는 결과에 주민들의 찬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정부가 이를 확정해 공식 발표하자 주민 선호도가 유난히 높았던 경주는 방패장 부지로 선정되고 경주시에는 특별지원금 3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공개된 지질조사 결과는 암반의 일부가 4, 5등급으로 안정성 확보가 힘든 것은 물론 시공 사례도 전무한 등급이었습니다. 주민투표 전에는 그 보고서를 시민들은 접할 수가 없었고요. 단지 정부가 말로 하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죠. 안반이 좋다, 단단하다, 굉장히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다, 안전성에 문제가 전혀 없다. 그 얘기만 들은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경주 시민들은 안전성에 대한 의심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투표를 한 거죠. 찬성 쪽에다가. 이건 정부가 경주 시민을 속인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2009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안반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현장 인부들을 만나봤습니다. 뚫으시면서 뭐 지하수나 물 같은 거 많이 나옵니까? 그래 나오죠. 많이 나와요 여기? 왜냐면 이게 바다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 쪽 방향에서 물이 오는 게 많죠. 대형 양수기 있을 거예요. 대형 이만하고 이만하고 있어요. 네. 그걸 풀다가 24시간? 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공사장에서는 하루 1,000톤이 넘는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하수가 많은 지역에 방패장을 짓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폐기물에서 나온 위험한 방사능이 지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지하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하수만 차단하면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경암이 아닌 그 아주 굉장히 약한 암석에 균열이 많은 암석지대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거 뭐 지하수도 막 흘러나오니까 전혀 안전한 시설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하수가 많이 흘러다니니까 이러한 그 구조물이나 폐기물들이 쉽게 파손이 될 가능성도 있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공단은 첨단 공법으로 안반의 문제는 물론 지하수 문제까지 해결 가능하다며 공기를 30개월 추가 연장해 공사 중입니다. 공학적으로 저희가 차수를 하면은 물이 안 나오게 완전 차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사일로도 한 60cm 정도 두께 되는 철근 콘크리트로 사일로를 만들어요. 구조물을. 한 300년 정도 되면은 가장 긴 핵 정도 거의 제로 상태로 떨어질 정도까지 시간입니다. 그래서 300년 정도 지나면은 그 안에 있는 중저중위 폐기물은 거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때까지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구조물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 담당자는 한 회의에서 콘크리트가 300년을 넘어 1400년까지 견딜 수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시민들한테 하고 있는 얘기들이 1400년 동안 그 안에 못 들어간다, 물이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도 얘기하고 말로도 얘기하고. 근데 그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콘크리트 쓰기 시작한 지가 100년밖에 안 됩니다. 100년밖에 안 써보고 1400년 동안 물이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좀 설득력이 없죠. 작년 봄 독일의 아세 방패장은 18년 동안 저장해온 방사선 폐기물 12만 6천 드럼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폐기장 집안 균열과 지하수 유입 가능성이 그 이유였습니다. 거기서 계획하고 있는 게 빼내는 데만 10년입니다. 액수는 6조 3천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설치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미 들어간 돈이 있는데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 처분하고 나면 나중에는 정말 어떤 그 피해, 지역 주민의 피해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아주 비경제적인 사고방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된다. 일본의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벌어진 심각한 방사능 누출 피해는 최악의 사고였던 체르노빌을 떠올리게 합니다. 원전 반대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각 나라별로 원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해외 원전 수출, 국내 원전 확대 정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5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원전 10기를 더 지어 2024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48.5%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수원에서 신규 원전 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도 이번에 신규 원전 유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9일 삼척시는 신규 원전 유치 행사까지 치렀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간절히 희망한다!
6.6%의 찬성 지지 수명으로 시민의 뜻이 전해진 이상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은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전 유치에 찬성하는 시민의 이름이 적힌 이 명부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얼레고 달려고 하는 거죠. 막 그렇게 쓰면은 예. 97%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삼척 시민이 군에 가서 있는 자녀들도 많이 있고 또 그것도 못 하시는 노인분들이 요양원에 가 계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이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들처럼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97%가 나오냐 이게지. 그 양반이 날 보고 뭐 아 형님도 그 서명 좀 하십시오. 아 나 뭐 벌써 서명했다고 나 벌써 서명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또 한 번 했대요 뭐 두 번 한다고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서명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중복 서명을 하신 분들도 많다는 얘기죠? 한 사람이 여섯 번까지 일곱 번까지 했다 그래요 본인들이. 삼척시청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복 서명 뭐 그런 게 이제 중복 서명 얘기 나왔고 우리가 지금 숫자를 저거 다 못 해오는데 한 6만 몇 명 몇 명 됐어요. 6만 몇 명이요? 네, 네. 유권자가 몇 명인데요? 한 5만 우리 한 지금 한 7만 했는데요. 예. 예예. 이걸 이제 그래 우리가 저기 재미에서 그 학생들을 대학생들을 사갖고 정식으로 엑셀에서 작업식이었고. 네. 그 자꾸 상실해냈어요. 그 중복된 이런 거. 아 그래요? 그래 최고리가 만 명 들어가요. 아 중복된 사람이? 네, 그래서 빼고 행위 무슨 좀 삼척시가 신규 원전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공사 금액이 21조가 풀린다. 1년에 300억씩 세금이 더 들어온다. 응? 그걸 그러면서 300억 들어오는 돈이 60년간 들어온다. 그럼 돈이 얼마나? 1조 8천억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일본이니까요. 거기서 저도 헷갈려요. 우리도 그렇게 만난 보장이 없잖아요. 일본이 원자력 그거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진이라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물론 다 터지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원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저희 여기 삼척 지역에도 생긴다 그럼 그런 사고가 없으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작년 12월 삼척시 의회 의장은 주민 투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의 바뀐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유치 동의안에만 참여한 거고 우리 의원들끼리는 집행부하고의 관계는 필히 의견 수렴 과정에서 투명하게 주민 투표로 간다. 그런데 얼마 전 시 의장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 여기는 유치 신청하고 저 주민 투표는 되게 정부에서 이제 요번에 주민 투표 여부랑 상관없이 의회가 동의해 주면 그냥 유치 신청이 되는 거네요. 예, 예. 유치 신청 조건에 의회 동의가 없어요. 한수원은 주민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올 상반기까지 후보지 두 곳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삼척 시민들은 주민의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삼척시 의회에서도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 부지 함전을 유치할 때 반드시 주민 동의를 거치고 주민 투표를 거쳐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저희들이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주민 투표를 해서 그게 결과가 맞으면 뭐 가는 거고 지금 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기 전에 주민투표 하시면 돼요. 시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는 국내 21개 원전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보았던 일본과 우리의 사례가 모두 그렇듯 투명한 정보 공개가 바탕이 될 때 원전에 대한 신뢰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신규 원전 도입 과정에서도 이러한 신뢰의 중요성이 꼭 기억되길 바랍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